할 때 아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아킴은 히브리어로 요김이며 헬라어로 아케임입니다. 요김은 여호와를 뜻하는 야와 일어나다,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쿰이 변형되어 조합된 형태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구약에서 아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인 셀라의 자손 가운데 요김이 등장합니다. 요김은 옹기장이가 되어 왕의 일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4장 23절에서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여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부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거주하다, 체류하다, 계속하다, 결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왕과 함께 거하여 라는 표현은 이들이 실제로 왕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왕과 떨어져 있었으나 오랫동안 왕의 토지를 관리하면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늘 마음으로 왕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왕에게 충성하여 인정받은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지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 인정받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아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한 번 등장하는 요김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아킴의 아버지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조상의 이름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요김은 옹기장이로 일을 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아킴의 아버지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모든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아킴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아킴은 신구약 중간사 중에 헬라 통치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헬라는 종교적으로 관용했던 바사와는 달리 유다를 헬라화하려 하여 종교를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킴이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통해 메시아 왕국을 하루속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것을 세우고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모두가 알맹이 없는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시작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9대 엘리옷.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엄이시다. 엘리옷은 히브리어로 엘리후드이며 헬라어로 엘리우드입니다. 엘리후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광채, 위엄, 영광, 활력을 뜻하는 호드가 합성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4번 사용되었는데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 엘리옷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엘리옷에 포함된 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148편 13절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으며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찬란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웃의 부모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며 엘리웃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2. 엘리웃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나타냅니다. 엘리웃에 포함된 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욥기 37장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위엄은 한자로 위엄위, 어말어무로 위세가 있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두려움이나 광채, 번위, 존귀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제사장이 감히 그 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능히 섬길 수도 없을 만큼 구름으로 가득 찼던 큰 영광을 연상케 합니다. 시편 96편 6절에서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웃이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다면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이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두려운 권위와 존귀하심 앞에 옷깃을 여미고 새롭게 각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한 후에 역대상 29장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0대 엘르아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 엘르아살은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이며 헬라어로 엘레 아자르입니다. 엘 아자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를 뜻하는 아자르가 합성된 단어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1. 구약에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여섯 사람입니다. 1.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은 아론과 엘리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본래 셋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형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아론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기업 분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2.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 만에 유다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기를 요청하였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갔습니다. 이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엘리아살의 히브리어가 엘 아자르이며 엘르아살과 같습니다. 3.
다윗 왕의 용사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다윗의 힘을 도와 이스라엘의 기틀을 굳건하게 다진 30인 용사였으며 그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3대 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호아 사람 도데이며 혹은 도도라고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고 세 용사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가 싸움을 도두었는데 이때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휘두르며 끝장을 본 대단히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도망쳤던 백성은 돌아와서 저를 뒤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엘르아살은 블레셋군이 바스담밈에 집결하여 싸움을 걸어왔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블레셋군 앞에서 백성이 모두 도망치고 없는 상황에서 다른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당당하게 맞서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온 32목 중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르바임 골짜기에 지나친 블레셋과 싸움할 때 다윗이 사모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하나로 마시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32목 중 세 용사가 지체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마침내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떼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에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20km였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자마자 이 물은 세 용사의 피라고 하면서 그 물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부 부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 속에는 엘르아살을 포함한 세 용사가 죽기까지 충성한 내용, 마음을 다 쏟는 지극한 정성,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들의 충성과 희생은 결국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30인의 두목이었던 아마세는 성신에 감동하여 말하기를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꾼은 결코 구경꾼이나 말쟁이가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자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자기의 의지를 꺾고 나를 쳐서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쏟는 충성과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4. 마홀리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레위 지파 마홀리에게 엘르아살과 기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죽자 그 딸은 삼촌인 기스의 아들과 결혼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보존하였습니다. 5.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은 에스라가 제2차 바빌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쳐진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맡길 때 헌물들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수하고 그 중수를 책에 기록하는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엘르아살과 이 일을 함께 담당했던 사람은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입니다. 또한 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참여했던 엘르아살과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바로스의 자손 엘르아살입니다. 제2차 바빌론 포로 귀환 후 에스라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자들을 모두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2. 엘르아살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입니다. 구약에 엘르아살이란 이름을 가진 자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이나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아론의 후계자가 된 엘르아살은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는 모압 평지에서 간음을 행하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비느하스가 간음하던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의하여 엘르아살과 그 아들 비느하스의 가문은 제사장의 직분을 거의 독점적으로 계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엘르아살이 태어날 무렵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엘르아살의 부모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모세 시대의 엘르아살이나 다윗 시대의 엘르아살처럼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성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